TV 매일 미사는 미사 참여가 어려운 분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본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에 직접 참여하시어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6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소서.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성령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품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등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의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던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퍼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오묘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괴롭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연구하던 교회의 박회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강력한 적대자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사울을 축복하라고 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니아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 충격을 받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저 사울 같은 이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니아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넸죠. 우리는 비록 교회에 모여와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까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론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왜 하느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셨는지 투정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저히 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하나니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동료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과연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차서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사울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니아스는 하느님의 선택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니아스의 태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다른 이들의 모습에 지나치게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믿으며 서로를 형제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속량하셨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우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평화로이 돌아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